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 송지호가 1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7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 참석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멍지호란 별명이 만들어진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지호는 1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7 마모 인 홍콩 레드카펫에 참석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날 송지호는 절개선으로 몸매가 드러나는 파격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과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송지호는 지난 2012년 11월 27일 방송된 SBS 강심장에서 과거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과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 MC를 보다 실수로 방송사고를 낸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송지호는 케이블 채널에서 첫 MC를 맡았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진행을 하다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났고 정말 발 MC를 봤다고 말했다. 송지호는 더듬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다른 대본을 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라며 김희철이 멘트를 하고 자신에게 넘겼는데 대본이랑 달라 멍한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다행히 김희철이 마무리를 해줬다라며 당시 멍했던 표정을 재현해 보여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